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룸은 동물복지지원센터 편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동물복지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농업기술센터 김정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드디어 개소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은 물론 반려동물 전체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50만 자족도시를 향해 발전하는 우리 아산시가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아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동물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 진료, 행동 교정, 미용 등을 통해 재입양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과 함께 반려동물의 종합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 중에는 유기동물 입양자를 위한 입양 교육, 반려시민을 대상으로 패티캣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반려동물 가구 150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만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쓸 만큼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 가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반려 가구가 늘어난 만큼 동물 학대, 또 물림 사고, 배변 처리 문제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 시민들에게 온라인 시민 교육을 진행해 왔고 우리 시민들에게 동물보호법 준수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개물림 당하는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공격성을 보이는 개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절대로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급하게 뒤돌아 도망가지 말고 관심 없는 척 피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개를 흥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급하게 뒤돌아 도망가거나 소리치는 행동은 개를 더욱 자극하는 행동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건에 충격을 받으신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기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곳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단순 구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포획트를 설치해서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동선과 특징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수월한 포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매년 봄과 가을에 광견병 예방접종 접종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또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질병치료 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입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중성화 수술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동물복지지원센터 내 반려동물 전용 공공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가구에 대해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더욱 발전하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복지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김정규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많이 이용해 주세요.